속으로 자꾸 상색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돈의 이치를 알아야 돈을 이긴다. 돈에 대한 책을 한 걸로 쓰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책의 목차를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로 10번, 100번도 더 목차를 그리고 부순다고요. 그리고 없애버리고 세워놓고 부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100번도 더 한 작품을 막상 종이에다 쓰면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100번을 생각했는데도 이상해요.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면 얼마나 이상하겠냐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좋은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쫙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95%를 다 버리고 5%만 딱 남겨요. 5%만 남겨놓고 또 생각하고 95% 버리고 또 5% 남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습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습작을 100번도 더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뭐가 됩니까? 상대와 유통하거나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로 뽑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그럼 네 생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흔히. 그래서 너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 그 꿈이 뭔데? 아, 저는요, 나중에 커서 정말 사람들의 소통을 도와주는 소통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애매한데? 그치. 소통 전문가, 네가 생각하는 소통 전문가가 뭔데? 네가 머릿속에 그린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파편 하나만 갖고 얘기해. 관찰한 거 하나를 갖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바로 당하죠. 야, 그래갖고 되겠냐?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미지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큰 그림이. 소통 전문가, 큰 그림 그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여러 가지 파편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딱 만들어 보라고요. 이게 뭔지 말해 보라고요. 이걸 말할 때 뭐가 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네. 파편 갖고는 아무 설득도 안 된다. 이미지가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재밌는 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항상 생각을 뭘로 하냐. 도형, 이미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하죠. 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희 그 원장님 있잖아요. 돈의 이치를 알아야 돈을 이긴다. 이번 강의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의 이치를 깨닫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이 그림 안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네. 또 어떻게 하냐면 아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훈련이 많이 된 직원들이라 이거 알아요. 아 그러면은 돈을 중심에 두고 돈을 잘 관리하려면 이 네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해 가요, 뭔지? 네네네. 네. 네. 진짜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한번 말해요. 네. 자, 그 다음 또 뭐라 하냐면, 자, 저기 돈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돈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요렇게 가죠. 이건 뭐예요? 점점 상승하고 있죠? 돈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뭔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단계로 올라가서 여기서 완성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냥 우린 회의할 때 다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는 얘기야. 이거에 이걸로 가 아니면 이걸로 가 아니면 이걸로 가 뭐.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이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축약어로 얘기해요. 축지법 써요. 원래 이미지가요. 생각의 축지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자꾸만 아이들한테 그려보게 해야 돼요. 이런 훈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관찰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검증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그 다음에 바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검증이 뭐냐면, 저 좀 따라해 주시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싸워라. 아, 끝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강단이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IQ나 뭐 이거 갖고 세상에 다 뚫리는 게 아니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막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기업에서는 그래서 검증을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문회의. 자문회의 있잖아요. 신사업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어디 회사에 자문회의를 나가거든요. 한 16명의 자문단들이 있어요. 그럼 자문단들한테 다 돈을 많이씩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자문회의를 갔더니만 16명의 자문위원단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거 죽어도 안 된다 막. 그리고 막 대단한 그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저는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요거 아이디어 낸 상무 당신 죽었소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나중에 어땠는지 아세요? 회장님이 그 상무를 불러서 칭찬한 거예요. 야 16명이 다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관심 많았나 봐요 사업에.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단점을 다 지적해 주셨으니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들의 모든 반대를 다 수용해서 너희는 슈퍼 울트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반대를 수용하면 멋있다. 뭐가 된다? 슈퍼 울트라가 된다. 예.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검증을 무섭게 돌파하고 나가야 뭐가 된다? 괜찮은 생각이 된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 의견에 반대만 하면 부르르 떨고 걔랑 상대 안 하죠. 맞아요. 그런 애가 어떻게 뭐가 되겠어?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그러거든요. 전화번호 지워요. 네. 절대 안 되지. 그래서 네. 여러분 검증을 이겨내야 뭘 이겨내야 훌륭한 생각? 검증을 이겨내야 훌륭한 생각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왜 우리 방송에서 되게 뜨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떴겠어요? 방송 A한테 난도질 엄청